연수원 옥상에서 날 밀어 떨어뜨린 게 박원석이 아니라 너였다는 걸 기억했을 때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? 넌 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교묘하게 이용했지. 그래서 나 박원석 죽였어.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. 그래서 내가 형 보호하고 덮어줬잖아. 너 아니었으면 박원석 안 죽였어! 너랑 똑같이 갚아줄게. 어? 똑같이 갚아준다니 무슨 소리야?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 기억난 거야. 내가 박원석 핸드폰으로 너한테 전화했던 것도 며칠 전에야 생각났어. 넌 이미 이전에 세상을 떠난 거야.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. 석재범 몸에서 나가.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형제야.